집이 보이네.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네. 어디 가셨나? 어지간하면 라디오를 켜놓는데 안 켜놓은 거 보니까 이상하네. 야, 나무 좀 봐라. 나무도 다 죽, 아이고, 또 죽게 왔는데도 안 계시면 어쩌가나. 버섯 따라갔나? 예? 버섯 따라갔어? 왜? 라디오도 안 켜있지? 예? 어, 이상하다. 방문이 안 열린 거 보니까. 응? 아이고, 먼저처럼 또 버섯 따라갔나? 이제 아버님 집에 다 왔어. 아이고, 힘들어. 네 집에. 아, 야, 이것도 나무도 죽었네. 이거. 초피나무. 야. 야, 죽었다. 아이고. 방문을 손님이 열어놨는데? 안 계시네. 아이고, 어르신 계시오! 저 나와 나왔시오! 아이고, 왜 어디 가셨나? 안 보이네? 어? 신발도 없네? 신발도 없어. 아이고, 어디 가셨시오? 안 보이네. 아이고. 어디 편찮으신가? 문 좀 열어볼까? 아우, 아우, 아우. 아니, 왜, 지금, 9시인데 이렇게 안 일어나셔? 어디, 뭐, 편찮으셔요? 몸이 좀 아파가지고. 몸이요? 네. 왜요? 몸이, 뭐, 고로한 게 일라 지나가네. 아니, 왜, 뭐, 식사도 그럼 안 하셨겠네? 아직 막상 그냥. 어허, 큰일이네. 아니, 저 어디 아프셔요? 아파요. 아이고, 어디 가요? 가만 몸이 찌뿌다 아니야. 어, 아니 파스도 붙였네. 그러니까 무릎이 어허. 야, 이제 파스가 그때 들어. 야, 이거 파스 좀 사올 걸. 이거 얼마나 오래 됐대야? 아, 이게 살 뭐지? 이게 살을 좀 딸 보자 이제. 파스 일단. 아니 그래도 뭐 식사라도 하셔야지. 이게 파스 얼마나 됐죠? 이게 새까만해. 얼마나 보였나? 그거 전화한다 오래 됐어. 한 달 붙였죠? 아, 2주 정도 붙였다고요? 예. 이거 일주일뿐이 안 가는데? 아이고, 안 돼요. 이거, 아이고, 다 썩게 생겼네. 저기. 아이고. 아, 그럼 뭐 식사 같은 것도 하나 안 하셨네? 어허, 우동으로 드시고. 아, 그래도 뭐라도 좀 아프셔도 뭘 드셔야 하는데 큰일 났네. 뭐 아무것도 안 드시고. 아버님 아프셔서. 아버지 어디 아프셔서? 이게 밥은 붙어 있는데. 안 머리 조금 어디 많이 안 좋으셔? 머리도. 아이고 진짜 잘하시네. 아버님 이거 봐 열나시고 이거 뭐 펜 이거 다시 새 걸로 붙여야 되겠다. 아, 2주 됐대요. 아이고. 2주 뒤면 저 효과 없는데. 일사가 묶임 떼야 돼. 예, 예, 예. 안 된다 이게. 아버지 받아놨구나. 파스 사는 거 있슈? 저기 있대요. 저 안에. 좀 답답해. 아이고, 열나는 거 봐. 열나? 약간? 열나. 동 있잖아. 동, 저 위에. 어디? 그 동 꺼내면 그 밑에 파스가 좀 벙떼뜨리거든. 그, 저기, 파스야. 거기, 그 파스 들었구만. 술은 안 하신 것 같아요. 어제 많이 하셨죠? 술이요? 어제 먹었죠. 몇 시에 주무셨거나 어제요? 밤 12시까지. 아이고. 12시까지 아버지 술 드셨다고요? 응? 그렇게 많이 드시고. 그러니까 아버지 눈이 잘 안 나시지. 그래, 저랑도 뭐 술만 먹었다고 그냥. 아유, 진짜 속상해. 이게 너무 빨라요. 속상해. 밤새 귀신하고 싸운 거 아니요? 아까 귀신하고 싸우다 보니까 한번 해가 또. 어. 몇 시에 왔었거든요? 아까 8시 뭐지 전에 7시에 되어 왔다나. 그 귀신. 예. 무슨 뭐? 아니 귀신 뭐에 안 잡아가 있지. 아니 무슨 부적이라도 붙여야지 원. 뭐 그래야 귀신이 도망가지. 매일 8시 되면 땡 오고면 그 어떻게 돼서 산대요? 뭐 밤에 이제 낮에 때 오거든요. 여자요? 여자고 남자고. 아 둘이 같이?
그래서 나 뭐 아빠는 그지 열애하고만 열애 심을 봤대 데리고 가는 거야. 그런데 이쁘요 여자는? 아 여자고 남자고 와가지고 그러라고. 아 여자 목소리가 어때요? 목소리 괜찮이요? 들을만해. 아 괜찮이요? 그런 대로 여자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. 아 글쎄 거기에 왜 목소리가 좋아? 아니 귀신도 목소리가 좋다니까. 그 웃는 소리 봐봐. 남자가라 남자고. 아버님은 가실 분이 아니세요.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? 몰라요. 아 우리나라 처녀 귀신은 얼마나 이쁘다고. 그쪽이 저 뭐죠? 샴푸 있잖아. 무슨 샴푸로 감더라? 귀신들도. 귀신. 어 진짜요? 처녀 등산은 욕이라고 보니 안간다. 그 우리나라 그 샴푸가 좋아서 중국 사람이 다 사가잖아요. 그래서. 아우 아버지 병원 가셔야지 안 되겠어. 아유 안 되겠다. 빨리 씻고 딩기로 하나 맞춰드려야지 안 되겠어. 맞던 또 안과도 가야 되니까 아버지. 안과는 가야 돼. 아니 가서 내 백내장 한번 그냥 저기 한번 검사 좀 해야 돼. 안과는 전에 했잖아. 전에 이제 삼자 안과 다 이거. 나 아예 한꺼번에 발도 다리도 보고 링겔도 맞고 안과 가서 좀 보고. 안과 그래가 이제 그래야 돼. 높이 쟤네가 탐벅들다가 막 내게 배부여가지고 사주하고가 못 믿는다. 그래 저 도야 그 뱅가하고 가니까 군사들 아이고 할아버지 뭐 앉아 괜찮이 뭐 아이고 진짜 속상해 속상해. 아이고 그러니 우리 아놈은 아주 그냥 돌아가시겠네. 뭐 정말 듣긴 하네. 밥을 먹고 사니까 뭐 칼국수를 드시니 뭐 그러니까 이 막 뭐 호지 있으니까 막 속이 상해서 두번 먹는 거야. 속이 상해서 술만 드신대.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또 아버님 낙이라고 생각했죠. 아니 속이 상할 게 무엇이요? 무엇 때문에요? 뭐 그런 줄 알고 없지. 뭐 감사한데 불난 사람 없으니까 속상하지.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저기 뭐 나이 드신 할머니 어? 어머니 한번 구해드릴게. 안 됐어. 도대체 어느 사람 없는데. 도대체 온 사람부터 남한테는 온다 없다고. 벗삼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. 그냥 빨래도 하시던 그냥 아시던 없어. 내가 그런 건 뭐 제자 온다면 찾아온 들어오지만 온 사람 없다니까네. 저기 뭐야 이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데리고. 아들 딸래도 있어도 안 온 사람인데 무슨 분이 온냐고. 아들 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. 근데 시내가 멀어서 할머니들도. 알아요. 예, 그 뭐 아니. 아버지 시내 가서 사시면 되겠다. 그래서 밤이 없잖아.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를 그때 구해야지. 여기 산속이라 할머니 안 오시니까. 아 요즘 할머니들도 도망가. 안 도망가나. 아니 뭐 사러 간다고 그 사람이 안 온다니까. 여자들 믿지 못해. 돈 있으면 빼갈 다 도망치는 거야. 돈 있으면 다 빼갈라 그래? 그럼 그래. 아이고 나쁜 아주머니시구만. 뭐 남한다고 돈이 아니야. 보고 돈 있으면 다 빼간다니. 다 빼고 그냥 뭐 사러 콩나물 사러 간다고 도망가요. 안 들어요 요즘. 아 젊은 애들도 사러 치면 돈 못 갈다 도망친다니 세상인데. 뭐. 옛날 같지 아니요 약어요 요즘도. 젊은 못 믿어. 아이고 그러시면 아버지 일어나실게 이제. 그 나가는 사람도 저기 아시는 분 시골로 갔는데 85인데 도망가서 은퇴 안 오요. 도망갔어요? 응. 이거 이제 벗고 티 입으셔야 되는데. 런닝 입어야 됩니다. 그 런닝 입고 이제 벗고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. 가서 물. 그러면은 목욕 좀 살짝 허유. 그렇죠. 좀 닦아가지고. 목욕 좀. 한번 닦고. 목욕 가고 뭐 웃다는 거 보다 못한 뭐 그나 뭐지 나 정성. 아니 이제 저기 몸을 한번 닦으면 될 것 같아. 먹고 뭐 해야지 갈 때. 좀 다겨줘 지랄아 안 가지고 지랄네 저기 옷도 먹고 한 달에 그게 있는 거. 아 저기 강촌 보고 다 가져가라고요? 아꼭나도 뭡니까? 한 달, 두 달, 달 모은 줄 아예 살게 합니까? 뭐를 가져가라고? 닭 가져가라고. 저 그 강촌 보고. 아, 닭은 왜 갖다 놓아서 속식이냐고? 아, 강촌이 가져온 거예요? 닭을? 응. 아버지 그러지 말고 언제 그냥 닭을 잡아서 끓여 먹으면 안 되나? 안 돼. 아, 응? 내가 뭐 닭고기 좋아한다. 닭백숙. 아버지 닭 안 좋아하셔? 우리 엄마처럼? 아, 난 그런지 뭐 이제. 우리 엄마 닭을 우리 엄마 닭. 이 상자리 꽈도 한. 드세면 됐지 이상 뭐가. 우리 엄마 닭을 안 좋아하셔가지고. 아버지 여기에 저기 돈 있으시. 그거 이따가. 아버지 잠깐 계셔. 이따 시내 나갈 때. 대야 어디 갔어. 대야에다가 물 좀 가져올게. 거기 또 동원 따로 있거든. 예. 내 집 아니야. 그럼 돈을 깎으면. 예. 여기다 물 좀 받아가지고.
차 목욕하는 게 낫잖아? 시원하게? 아니, 목욕은 안 돼. 뭐야? 발 닦고 다 닦으시면 돼. 얼굴 닦고 발 닦고 다. 다 했다고. 아, 문제 아들을 집에 가면 요 아들이 그 내가 갔던 그이야.